여러분, 등급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생산을 해서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겠죠? 이거는요, 이태리에서 왔어요. 이태리 직수앱입니다. 네. 뉴미엘사라고 보이시죠? 뉴미엘사의 원사를 사용하는 유수의 명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샤넬. 가서 딱 잡으면 막스마라. 막스마라. 보스. 이런 몇십만 원, 뭐 브랜드. 몇백만 원 하죠. 거기 거가 캐시미어가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저희가 선기획을 통해서 이태리에서 이 캐시미어를 전부 다 들여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다 판매가 되고 오늘 이제 뭐 진짜 막바지 물량만 가지고서 특히나 제가 이거 베이지를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물량이 너무 없는데 봄 되면은 아무래도 좀 밝은 컬러를 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벌써 대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레이가 엄청 잘 나가요. 차콜 그레이가. 참고하세요. 너무너무 좋지. 캐시미어가요, 사람 머리카락이 한75 마이크론이 된다면은 캐시미어는 눈에 안 보이죠? 얼마나 될것 같아요? 더 15. 가늘겠죠? 15? 굵어봐야 반에 반에 19. 반 정도네요. 그쵸? 근데 이게 얼마나 좋냐면 만졌을 때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되게 가볍고 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부드럽다고 하잖아. 그걸 넘어서 약간 에에. 머랭 느낌? 거품 느낌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베이지 컬러, 약간 멜란지한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지금 그레이 컬러를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차콜 그레이 컬러 지금 주문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차콜 그레이 여러분, 지금은 아마 한 세트만 사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가격이 4만 원대면은 기본적인 차콜 그레이 컬러, 이거는 하나씩은 그냥 사시고, 나머지 지금 뭐 밝은 컬러들을 더 사시는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차콜 그레이 컬러인데, 캐시미어는 여러분, 1년에 정말 이그 채취하는 양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전에 사실은 이제 올해 저희가 이렇게 캐시미어를 저렴하게 이제 방송을 하지만은 아마 그 전에 캐시미어를 사셨던 분들은 정말 가격이 뭐옷한 벌에 몇십만 원씩 해서 이렇게 사셨을 테니까. 그쵸. 옷한 벌은 몇십만 원이고, 머플러 하나에도 몇십만 원 했었잖아요. 옆면에. 옆쪽으로도 네. 구찌 패턴 들어가서 날씬해 보이게. 옆 트임까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봄에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뭐 매진 나와요? 벌써? 지금 4분 정도 방송했는데 베이지 44 네. 매진 됐어요. 제가 없다고 그랬죠, 베이지가. 그다음에 이게 지금 네이비 칼라인데 여러분 주문 전화 죄송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통해서 연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없어요. 매진 또 나와요. 그봄 되니까 제가 이게 네이비인데 그봄 되니까 블랙은 입기 싫어요. 그쵸? 맞아요. 네이비 컬러 쨍하니 눈에 들어와요. 근데 블랙 대신에 네이비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비가 참 좋은 게 청바지랑 예쁘고요. 봄 되면은 올해 그리너리라는 녹색 컬러랑 그다음에 이름도 어려워. 뭐였더라? 페일 도그우드라고 하는 제가 입고 있는 오늘 이런 바지 컬러 같은 핑크 색상이 되게 인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핑크 컬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네이비의 예. 네. 장점은 사람의 얼굴을 또렷하게 해 보이는. 그쵸. 신축성 봐요. 이거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레탄 같은 인공 섬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캐시미어는 실의 그 원체 그 꼬임 때문에 되게 정말 신축성이 원래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입고 있는 걸로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비 컬러예요. 핑크 색상이랑 입으니까 이렇게 또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옆부분에 트임이 이렇게 있으니까 살짝 이제 너무 길이가 좀 길어도요. 답답해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었어요.